어떻게 될걸 랜덤전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초이스했습니다. 네, 봤어요. 저도 바꿈, 근데. 자, 상대도 이제 확인했나보네요. 네. 못 봤을까봐. 말씀드렸어요. 훈훈하게 시작하네요. 굿게임. 자, 스타가 이제 또 서로의 배려가 또 필요한 게임이거든요. 아주 훈훈한 스타트구요. 네, 웃음 전도사입니다. 행복 전도사. 아하하. 자, 야, 상대 아이디가 저승사자네. 그러네요. 누가 이길지. 약간 극과 극이 좀 만나버렸는데. 정찰을 지어주면서 정찰 가줄 거고요. 가 일단 마주쳤고요. 하지만 조금 야 스포닝 풀을 좀 지워줘야 되는데 좀 살짝 늦겠다. 게이트가 올라갔고요. 스포닝 풀을 좀 너무 늦게 짓기는 했는데 내가. 시간을 좀 잘 끌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에티 먹어줄 준비 한번 다시 해줄 거고요. 그리고 견제가 잘 들어간다는 거고 죽여주면서 자 시간 그래도 나름 잘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 정도면은 이제 나름 잘 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버그로 한번 끌어주면서 딱 나오겠죠? 이러면 버그는 딱 나오고요. 이거 한번 잘 소비해줄 준비 할 겁니다. 크루즈 한번 잡아줄 예정. 자, 컨트롤 일단은 잘 해줬습니다. 저 나름. 질럿을 되게 공격적으로 달리는데요. 상대가. 이거는 이제 후회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는 이제 알아서 나중에 막아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소비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압박을 많이 주도록 할 거예요. 심시티가 좋지 않거든요, 상대. 자, 게이트를 그냥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게이트를 포지 더블로 만들어 버릴 그런 예정이라는 거고요. 캐논 한번 점사 들어갑니다. 하나씩 프로브 잡아주면서 들어갈게요. 이거 한번 잘 막아줬고요. 어찌됐건 잘 지켰습니다. 하필 저글링 쉼터가 있는 그런 위치네요. 이렇게 자 압박 잘 줄 거고요. 상대 지금 상당히 말린 상황. 바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게 그 테크도 상대가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게이트가 깨지기 전에 코어를 못 지었거든요, 상대가. 여기 하나 잡아주면서 오버로드 일단 찍기는 했는데요. 코어 이제 지워주겠죠? 자, 여기 하나 더 압박 줄 예정. 퀸즈 네스트 한번 가겠습니다. 퀸즈 네스트. 여기 하나 더. 가스 세이브를 미리미리 좀 많이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 자호님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유익한 거 맞나요 근데? 자 아무튼 이제 감사드리고요. 자 발업이 되면은 더더욱 잡기 힘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잘라주도록 할 거고요. 캐논을 결국에 지워주니까 자 전 즐거워요. 행복. 잠시 휴식 좀 취할게요. 상대가 이제 살짝 진노 게이지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다시 캐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진롯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빠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나오고 있고요. 일단 미행 추적합시다. 이거로도 일단은 잘 놀 거고요. 여기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진롯이 일단은 돌아오죠. 스타게이트를 제거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까비. 자, 까비요. 아우! 죽으면 안 됐는데, 어? 자, 아깝습니다. 근데 울트라의 그런 타이밍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커세어 계속 놓아주고 있어요, 상대. 야, 질럿 많다? 이거 수비 좀 잘 해줘야겠는데, 근데? 네, 레어 가질게요. 체력 좀 채워야 되니까. 질럿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은 해야 합니다. 자, 미네랄이 좀 부족하니까요. 미네랄 채취 좀 신경을 써줄 거고요. 바로. 커세어를 계속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사냥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버로드 사냥. 자, 울트를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상대가 화가 많이 났죠? 이렇게 여기로 한번 끌어줄 거고요. 방어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좀 잘 해줄 거고요.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하이브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이거 다크까지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가. 왜냐면은 테크가 좀 제가 많이 느린 상황이라. 아니 공중에 대항할 유닛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라 다 크죠? 자 울트라 맞어요. 울트라 스파이어랑 오버소금 한번 추가해줄 거고요. 하나씩 잘 커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잡히는 거는 어쩔 순 없어요. 자, 커세어가 일단은 쉬고 있다는 점 아날로 프리드도 한번 해줄 거고요. 물레멀티 체크 한 번 더. 자, 울트라 빠르지 않나요?
버글링도 한번 쓸 수 있으면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가스는. 자, 이거는 이제 어그로였죠, 상대방의. 자, 물레 멀티 체크 한번 해주면서. 별다른 건 없고요, 상대. 울트라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크로도 나오는데. 상대도 이제 한번 힘을 써주겠다는 거죠,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다크를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나. 자, 상대 업그레이드 일단은 공방 1업입니다. 공방 1업 이거 좀 깨주자. 가스가 좀 안 모이니까 한번 깨줄 거고. 질럿을 진짜 많이 찍어주네요, 하이템플러랑. 울트라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기는 한데, 이제 한번. 다크가 근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으니까요. 한번 싸워볼까요?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아직까진 좀 힘이 딸리다. 딸리니까 잠깐 빼도록 할게요. 저글링도 좀 더 충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소급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이제 강사업까지 좀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거는 안 돼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방 5업 좀 빠르게 한번 눌러줄까 합니다. 강호. 그리고 상대는 멀티를 먹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자, 커세어도 이제 얼마 없어가지고 여차하면 점사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한번 싸워볼만 한데 이제 그러면 싸워볼까요? 울트라의 무서움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 말이죠. 상대는 조합이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밑으로 뚫어줄게요. 다크 한 마리가 근데 좀 거슬려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좀 대응을 잘 해주겠습니다. 하나씩. 그래도 이제 다크 한 마리가 썰어줘도 울트라가 세긴 하거든요. 처리 좀 눌려주면서 허세어도 한번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다크가 길을 막아놨네. 자, 멀티 활성화 한번 시켜줄게요. 저도 멀티를 먹어줘야 하니까 대답 준비도 한번 좀 해줄 거고요. 오보로도 일단은 갖다 놓으면서 저글링을 좀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제거 잘 해주면서 허세요 오죠. 허세어를 좀 잘 노려줄 예죠. 이런 식으로 허세어만 이제 줄여준다면은 게임이 되게 편안해진다는 거 하나씩 잘 노려주고요. 멀티 잘 먹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드랍도 또 되게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죠. 상대의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일단 나오려고 하네. 2일 업그레이드에요, 저는. 현재 공방 1억. 병력 잘 찍어놨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방어업이 또 슬슬 된다는 거고요. 한번 싸워볼까요? 뚫릴 건 없어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스톰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또 침투 준비도 할 거기 때문에요.
잘 모아줍시다. 근데 한방 지금 진짜 많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이 다 센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대규모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드랍은 그 눈치를 챈 것 같기는 한데, 자, 멀티를 먹은 줄 알았겠지만, 아닙니다. 본진, 뭘로 맞게? 자, 내려볼까요? 여기는 좁아가지고 질러뒤주라! 좁아요, 상대. 이거가 뜨기는 하는데요. 순식간에 이제 초토화가 될 거라는 예정. 멀티 먹어주겠습니다. 자, 건물 다 제거해줄 거고요. 울트라 몸빵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날로그 잘 돼 있는 그런 상황. 다른 지역 멀티도 좀 제거를 잘 해주도록 할게요. 본진이 싸그리 날아갔어요. 본진이. 자, 한번 싸워볼까요? 본진, 여기가. 오브르드가 좀 잡힌 게 살짝 크기는 하고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기도 이제 제거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건물 한번 제거해볼까? 업그레이드 건물. 자, 넥구 들어가겠습니다. 넥구. 어, 야, 가스통을 때렸구나. 넥구. 엑소스 금방 날아갑니다. 부자님 거루 완료. 이제 멀티 활성화 해줄 거고요. 난리 나서 넥소스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점. 여기 왜 안 지워졌지? 살짝 오류가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 멀티 있나 한번 또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이거 깨주면서 어떻게든 버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 여기도 이제 캐논 한번 제거해줄 예정. 자, 그쵸? 재밌죠? 꿀잼인 울트라 빌드. 그거. 이번에 뭐 해볼까나. 고민이 되네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거기 너토 지금 동행하고 있어. 자, 현재 진행형이야. 어? 자기는 이제 가고 있는 줄 모르나 본데? 대럭 더블 해볼까? 자, 기분 탓임. 자, 경찰 가볼까요? 경고야! 무슨 경고? 센터는 일단 뭐 없기는 한데. 철송이님 또 3,000원 감사드리고요. 모르지, 나는 말 안 해주면. 자, 배럭 더블 진행하고, 여기 멀, 11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호, 자, 야, 진짜 강렬한 경고를 날려버렸는데, 상대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섭게 왜 그래?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화로 하자 우리. 자, 오? 생더블 아닌데 근데? 의외로 야 무난하게 합니다 상대. 하이. 일단은 다 봐가지고 되게 편하긴 한데 이러면 넘어가주면서. 팩토리 한번 올려볼까요?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냥 무난한 이제 드라군 멀티 한번 진행하네요. 생더블 안 했네. 마린 숫자 한번 채워 넣어줄 거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본데 이거? 엠베 하나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슬슬 야 사업이 됐을 텐데 왜 압박을 안 하지? 4분 30초쯤에 되거든요. 좀 늦은 사업이었나 본데 이거. 멀티하고 사업 찍었나 본데. 그러니까 이제 좀 느리긴 하죠. 생더블일 수도. 상대방은 이제 생더블인지 배럭더블인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게 만들어줍시다. 초조하게. 털에다가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생더블이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조급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플레이. 심리전. 9대만 딱 때려주자구요. 요렇게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리버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리버의 냄새가 좀 나는데 이거. 벌초 한번 달려가 주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자, 수거 완료됐고요. 마이너 완료됐습니다. 마인만 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터렛을 좀 잘 불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리버 냄새가 아주 강렬하게 난단 말이야. 자, 여기 털에다 하나 지어주면서 여기도 하나 다시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별다른 움직임은 없기는 해요. 근데 상대가 아 여기 있죠? 자, 그쪽에 좀 건재를 한번 잘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트리플을 잘 지켜주면 됩니다. 빠르게 먹은 만큼. 어? 다큰가? 이걸? 어? 야 다크였네? 잠깐만요. 아이 좀 잘 깔아줘야겠는데 이거? 머리 공사 잘 해줄 거고요. 어찌됐건 멀티 잘 먹어놨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제거 한번 해주면서 서트 제거 한번 해줄 거고요. 상대가 이제 압박을 옵니다. 여기다가 트리플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추비만 잘 해준다면 여기서 잘 막았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자,
당신 앞으로! 하나씩 이제 모두 잘 해줄 거고요. 야, 그래도 긴박한 상황에 비해서 수비 나름 잘 해줬다. 아비터 갈 것 같은데 이러면 아비터 가스 좀 파줄 거고요. 아머리 두 개 한번 올려줄 예정. 멀티 빠르게 잘 먹었기 때문에 따라갈 만해요. 피해를 받지만 상황은 괜찮다는 거고, 옵저버가 잡혔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거를 모를 가능성이 또 농후하다는 거. 마이너로 시약고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견제를 들어올라나 상대가. 팩토리 한번 추가해줄 거고요. 마인은 이제 터렛이 없어도 디텍팅을 감지하고 공격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자, 여기 견제 한번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빠 내가 이제 강하게 찌르러 옵니다. 이거를 이제 대처를 잘 해줄 거고요. 심시티가 일단은 언덕 두 개 잘 되기 때문에 대응이 잘 되고요. 오히려 막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득을 봤어요. 자, 이게 막히긴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라는 겁니다. 프로브라도 좀 잡아주고 싶은데. 자, 견제 가능하고요. 배터리 올려주겠습니다. 네, 다크 견제할 때만 해도 이제 좋았겠지만 난리가 났단 말이고요. 아비터는 일단은 엄청 빠르진 않네요. 상대가 막기는 해줄 겁니다. 근데 다크 여기 어우, 체력 14. 이거 고치지 말자. 고치는 돈도 아깝다. 어차피 죽은 운명이라 여기선 고쳐줄만 한데. 자, 아비터가 빨라요. 느린 게 아니라, 야, 되게 빨랐네. 이미 나와 있었네, 아비터가. 사포트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비가 이거 너무 좋았었고요. 물리아 비주얼 한번 찍어줄 예정. 팩토리를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터를 어디 있는지 좀 체크를 하고 저격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거 되게 좋겠는데요. 테레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빌려줄 예정이고요. 업그레이드는 썩 좋진 않습니다. 멀티도 이제 6시에 먹을 수 있으면은 먹어주도록 할 거고요. 니콜 데뷔는 이제 블리앗의 움직임으로 한번 대처해보도록 할 거고요. 상대가 니콜이 온다면은 빠르게 움직임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올까요? 니콜 데뷔해야지. 바보임? 이 녀석 테란을 모르는구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판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건데요. 이해합니다. 니콜이 근데 어디로 올라고 하는 걸까요? 아비터 발견. 이거를 잡아주면은 되게 편하기는 하다는 건데요.
여기 잡아주죠. 아비터를 꼭 잡아주면 좋아요. 상대가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쉽게 잡을 수는 없어 보이긴 한. 아비터가 일단 떠났습니다. 목표 설정. 어디로 오려고 하는 거지? 골리앗 일단 세 부대 모아놨고요. 옵저버 좀 제거를 잘 해놓을게요. 여기도 옵저버. 상대 한번 병력 오는데 싸울 준비 해볼까 이거? 200 쌓입니다. 자, 온리 골리앗이기 때문에 잘 싸워야 돼요. 여기도 옵저버 하나가 있었거든요. 자, 리콜이 어디선가 올 수 있다는 거, 이쪽에 병력이 있습니다. 상대 한번 싸워주나요? 자, 아비터 이제 너무 순식간이라 얼음도 못 걸었습니다. 얼음도 못 건 상황, 데미지가 빡세긴 하거든. 공중 데미지의 제왕이거든요, 골리앗이. 자, 그대로 공격 가보겠습니다. 하이템플러 조합이 아직 깨지진 않았거든요, 상대가. 방심하면 안 돼요. 일단 아비터 잡아주고요. 업그레이드는 제가 좀 앞서요, 그래도. 자, 제거 잘 해줄 거고요. 골리앗 계속 충원합니다. 앞마당까지 좀 밀어줄 예정. 골리앗이야, 왜 이쪽에 있냐. 잠깐 가자. 살짝 일단 엇갈려가지고. 자, 멀티 제거 잘 해줘야 합니다. 한방이 그래도 상대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상대가 병력이 좀 다른 곳에 있을 때 여기를 장악하겠습니다. 언덕 장악. 언덕을 장악하면은 그래도 이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멀티 제거. 병력 나옵니다. 야, 다른 곳도 일단 먹어줬거든요, 상대가. 이거 모아서, 끌어 모아서 싸워주겠습니다. 가스가 타이트하긴 해요, 저도. 멀티를 그래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먹어줘야겠고요. 6시로 올라오나 본데? 자, 싸워보겠습니다. 야, 병력 집중도가 높아요, 상대. 최대한 잘 싸워주도록 하고, 심시티 잘 해줍시다. 심시티. 자, 그래도 이제 힘에서 좀 압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 잘 싸워주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이제 공격밖에 안 돼있어가지고, 그래도 잘 싸워지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공방 2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난다는 거고요. 3업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자원줄은 상대가 많이 딸리긴 한다는 거. 잘 싸워주겠습니다, 여기서. 좀을 뿌려주겠다는 건데 안 되죠. 자, 신기하지? 자, 여기도 제거. 상대 자원줄 다 사라집니다.
아비토 일단은 잡아줄 거고, 골리앗 상대가 이제 일단 소수면은 다수면은 이제 상대하기 괜찮은데 살짝 소수라 아비토의 클로킹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잡아주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센데 왜 무시야? 자, 터렛도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탱크 왜 안 뽑냐매? 간접 무시했잖아. 아, 그런 거야? 일단은 무시는 안 했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냥 물어본 거, 물어볼 수도 있지, 그냥. 자, 물약 계속 찍어줄 거고요. 12시 다시 재건해줍니다. 이거 옵저버 같은데? 아, 내가 잘못 봤네. 자, 여기 수비해주고. 자. 사기는 너가 사기지. 자, 다시 모아서 일단은 공격할 거고요. 이제 공삼업도 머지않았어요. 자, 하이 템플러 뽑아주고 이제 아비토 뽑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이 템플러 점사해주고 이제 전투 치러줄 예정. 여기 또 골리앗으로 밀궁 견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자, 계속 보내주겠습니다. 따발총이 좀 아프긴 하단 말이야. 하이 템플러 점사 순식간에 가능하고요.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잠깐 놓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야. 어? 자, 늘 하던 거보다는 새롭게 하는 게 좋더라고. 자,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거가 될 거고요. 근데 병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대처가 좋은데 근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만 좀 잡아줄게요. 하나씩 이렇게 한만 뽑냐고 물어보지 마라.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멀티도 잘 먹어줬고요. 이 자원 없을 텐데 본진 앞마당 아직 좀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아직 여유가 있네요 상대가. 근데 돈이, 저는 이제 멀티를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자원이 지금 말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많이 무섭긴 할 것 같네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야, 자원이 안 말라가지고 상대가 병력이 그래도 꽤 나오네. 자원 견제 한번. 일단 여기 일꾼이 좀 많이 붙어있지는 않지만요, 다른 자원도 이제 좀 먹어주고 팩토리도 좀 늘려주겠습니다. 다시 골리앗을 찍어주고 200까지 좀 잘 모아준 다음에 한 번에 화력으로 압도하는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오죠. 전투 한번 잘해줄게. 쫙 펼쳐준 다음에 질러듀주의 병력.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베슬 말고 다른 일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게 되면은. 자, 숫자가 좀 많습니다. 스톤이 아무리 세도요,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
이렇게 여기도 하이템 플러가 있는데 하나씩 다섯시 차운우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게이트 장악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리가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하이템 플러 잡아주면서 질럿은 이제 좁은 지역에서 전투를 잘 못한단 말이지 합체 못하게 막아줄 거고요. 그러니까 뭘까? 어? 아니지, 어? 넌 너무 조잡해, 어? 이것 저거 다 섞는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야. 단순함의 미 몰라? 너가 예술을 알아? 왜 묻자, 어? 이게 왜 하는 거야, 어? 너가 예술을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어? 나 기분 나쁘다. 동족전? 정정당당하게 같은 조건에서 싸우자. 보고 토크전은 좀 하려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동족전은 일단은 뭘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최대한 부유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파일럿 지어주면서 일단 시작은 좀 정석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뭘 하는지 보고 맞춰가든지 한번 해봅시다. 네. 뭔 소리야? 어? 어?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난 정상이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봤을 때 너가 비정상이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돌아가지 말아줘. 최대한 부유하게 한번. 자. 너 이미 두 번 졌잖아. 아이고 좌니비님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넣어주면서 잘 해볼 생각이고요. 프로브 정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딱 나왔거든요. 깔끔하게 제거. 컷!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라나? 설마 대각선 생더블 아니겠지? 7시가 5시가 생더블 자리긴 하거든요? 자
가운데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생더블은 아닙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님. 이 녀석도 나랑 같은 빌드?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님 또 감사합니다. 좋아. 자,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상대. 그동안에 이제 서름이 좀 있다는 거고 이거 좀 위험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다크가 이제 저보다 빠질 순 없고요. 최소 저랑 비슷합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선빵 필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크가 보일 텐데 만약에 다크면은 자, 드라곤 세 마리면 저보다 좀 무리긴 해요. 옥저버 같은데 상대 이거. 병력 한번 썰어줄까요? 옥저버의 냄새가 좀 납니다. 옥드라. 넥서스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어? 야, 제대로 막혔는데 이거? 자, 상대가 일단 멀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멀티 차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점. 이거 아둔 같은데 들어가 볼까? 제발요. 리버의 냄새가 좀 나는데 상대도 확인했고요. 공격적으로 오니까 자 아둔인 거 확인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템플러 아카이브 봤다는 점. 이거 자체가 엄청 우득을 봤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 지워주겠습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다가 캐논을 여기다가도 하나 지어주고 할 거고요. 다크드란만 이제 잘 막아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소음 업그레이드 일단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황. 다크드라 파려고 업그레이드만 좀 잘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자 로보틱스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크가 아까 일을 못하게 해준 것도 엄청난 이득이긴 하거든요. 그거 한번 잘 이용해줄 거고. 자, 투게이트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상대 견제도 한번 또 잘할 수 있으면은 한번 잘 해주겠습니다. 야 여기 옥적 그 뭐냐 셔트 아니 그 캐논이 있을 리가 없거든. 디텍팅이 상대 괜히 공격 제대로 당했죠? 저거 괜히 죽었습니다. 자, 전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본 거고요. 자, 상대 드라곤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제 한번 잘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현재 자 다크아칸 찍어줬어요. 상대 다크아칸 아직 한 발 더 있습니다. 어우 야 물멀도 일단은 들켰다는 거고
이거는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면 물멀 들킨 거는 자 여기 멀티를 먹어줬단 말이야. 자, 넥서스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를 먹는 거는 좀 건방지긴 한데요. 근데 난전유도 좀 잘해주겠습니다. 하이템 플러 좀 노려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여기 디텍팅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프로브 이쪽은 좀 잘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브 이쪽으로 자 수비 잘해주는 중 셔틀 옵저버 한번 잘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자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이거 뭐야 홀드바가 났네. 업그레이드 신경 잘 써주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상대 여기도 하나 썰어주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나씩 그러면서 여기 멀티도 먹어줄 거고요. 하이템플로 위주로 좀 많이 찍어주네요. 상대가 견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견제 아칸을 좀 많이 찍어주고 옵저버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상대 자 이렇게 떠나주면서 여기에 이제 시선을 끌면서요 넥서스 노려줄게요. 넥서스 자 최대한 펼쳐놓으면서 다크 아칸이 활용할 새도 없이 바로 지짐이 난리 났습니다. 상대가 병력은 많은데요 대처가 이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옵저버도 하나 찍어줬고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승 한번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이 친구는 이제 좀 놓아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